오늘 우리 프린트 우리 5번을 가지시고요. 어제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4번, 네, 7페이지 우리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성공자가 되라. 영적 성공자가 되라. 오늘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집중, 또 꿈의 그릇, 기쁨과 감사. 네, 오늘 뭐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시간 되는 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지 못했던 거 7페이지에 11번에 우리 서양 속담을 제가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이킹의 놀라운 조선술과 항해술이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발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나운 바람과 그 바람을 이기려고 하는 또 놀라운 그 배 기술로 인해서 바이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적인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1번에 사람은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현실에 뭐 할까요? 안주하게 돼요. 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때로는 현실에 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으면요, 오히려 그냥 편안할 것 같죠. 그런데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게 우리가 신앙이 더 올라가고 기도하고, 오늘 무슨 아이디어를 얻는다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역경이 있으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역경과 위기가 없었다면요, 그 능력을 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때 그 시험당함을 이기게 하신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기로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부모님은 뭐 가난해서 나도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개척이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요, 오늘 보실까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어떠고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자랐고 아무런 역경과 위기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아픔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역경과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공이 되어지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잠재된 새로운 능력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능력을 발견해.
여러분의 운명을 개척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라는 건 무슨 기회가 왔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공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요, 그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우리 12번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2번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마음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뭐라라고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축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저 골리앗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골리앗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마음에 뭐를 했어요?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결심을 한 사람과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과가 어떻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조기 입학한 한국 학생이 있어요. 아주 일찍 이른 나이에 하버드대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의 이름이 임대웅, 영어 이름은 피터 임이라는 친구인데, 그가 우리나라 그 대학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SAT에서요 16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냐면은 1560점을 받았어요. 1600점 만점에. 영어는 800점, 수학 760점. 그래서요, 미 전역 수학 경시 대회에서요 1등을 했고요, USA Today 주최 SAE 대회, 그 논문 쓰는 거에서 1등을 했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훌륭한 경력을 갖기 이전에는요 또 뭐가 있었을까? 역경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가요 외소증이라는 거, 외소증. 외소증 뭔지 아세요? 그가 키가요 116cm래요. 116cm. 외소증. 키가 116cm면 요만한 거죠. 그냥 여러분 허리, 응? 허리 높이, 그렇죠?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116cm. 5살 때부터요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뼈가 휘어지는 난치병을 앓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성장이 멈추고 뼈가 휘어지는 난치병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를 참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겠죠. 휘어진 다리뼈를 바로잡으려고요 여덟 군데를 절단하고 목뼈를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수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보십시오, 12번 둘째 줄에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대학교에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옴표에 나와 있죠. 왜 사람들은 산을 오르려고 하지는 않고 높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이 있으면 산이 왜 저렇게 높냐? 높다라고만 생각하고 뭐 하려고는 생각 안 한다? 올라갈 생각은 안 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높은 산을 봤지만 그 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미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기 위해서 결심합시다. 산이 높다고 아 저 높은 산 어떻게 올라가, 그게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가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다고
오르릴 생각은 안 하고 높다라고 말만. 야, 하버드대 어떻게 가? 서울대 어떻게 가? 높다라고 말만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어느 세월에 저렇게 하냐? 높다라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올라갈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와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고 말로, 일단은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낼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심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성공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성공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군대에서 일반 사병들이 받는 훈련과 장교들이 받는 훈련, 어떤 훈련이 더 길고 힘들까요?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들이 받는 훈련,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훨씬 힘들죠. 그들이 받는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고문 받는 훈련도 있어요. 고문. 어디 예를 들면 전쟁 났을 때 장교들은 잡혀가서 뭐 비밀을 말하라 그러고 뭐 첩보를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문을 견디는 훈련까지 시킨다는 거죠. 일반 사병은 그런 거 시키지도 않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더 높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고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역경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12번 중간에 보시면요, 불은 쇠를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려면 어디 속에, 불 속에 들어가야 되죠? 불 속에. 그럼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 뭘까요? 역경이라는 것이, 역경, 고난. 고난과 역경,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훈련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쇠는 불에 달구고요,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날카로운 명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 위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단련이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성공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여러분 개 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토종 명견이 무슨 개예요? 진돗개죠. 이 진돗개가 이야기가 있어요. 한반도의 최남단 전라남도 진도에서 서식하는 이 진돗개는요, 아주 영리하고 날렵하고요, 한번 그 목표물을 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진돗개가 이렇게 명견이 되는 이후에는요, 환경에 영향이 있어요. 환경, 어떤 환경일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와 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진도의 주민들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개에게 먹이를 주지 못했대요.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 그래서 개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먹이로 삼은 것이 뭐냐면, 하늘을 날다가 잠시 쉬어가는 뭐였냐, 갈매기를 때 갈매기. 사람들이 먹이를 안 주니까 그래서 날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고도의 꾀와 날쌘 행동과 또 갈매기를 놓치는 본인, 이 강아지 개들이 굶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잡은 먹이는 결코 놓지 않았다. 그래서 몸놀림이 잽싸고 지능이 발달하고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끈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돗개에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따라합시다. 어려운 환경이 명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된 것은 환경이 좋았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명견이 나왔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번 위에 보시면 어려운 형편 또 열악한 환경이 따라합시다. 시작. 오히려 성공의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요? 어려운 형편. 어떤 환경?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환경이 좋고 살기 괜찮고 걱정 염려 없고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볼 때 부럽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올림픽에서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요 부잣집이 많을까요? 가난한 집이 많을까요? 가난한 집이 훨씬 많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요 대부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에 이것밖에 없다 이러한 심정으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나중에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골프나 수영이나 뭐 또 어? 뭐 뭐예요? 스케이트 뭐 이런 쪽은 뭐 동계올림픽 이런 거는 좀 부모가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뭐 육상이라든지 뭐 그 외에 많은 뭐 운동들 보세요. 다 어때요? 어려움과 가난 속의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거밖에 없다. 거기에 매진하고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금메달을 더 많이 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 성공의 영광을 얻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가 뭐하는 것이다? 훈련되고 단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또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숨은 기회를 붙잡아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련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여러분 시련 어려움, 역경, 고난, 좋아요? 이걸 기뻐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숨어있다고요? 기회, 따라합시다. 기회. 기회가 숨어있다. 찬스가 숨어있다. 따라합시다. 그 숨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요. 오히려 시련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위험과 기회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눈 말씀 뭐예요?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기회다. 위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담 왔어요. 위기가 왔다. 그럼 위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위대한 기회가 왔다. 믿으십니까? 위기를 당할 때요 보통 오늘 제가 그 말씀에 나와있죠 프린트에 1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의 몇 프로일까요? 90% 90%는요 그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예요? 10%의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회니까 뭐 해야 돼요? 도전해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90%겠어요? 10%겠어요? 10%.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90%는 다 뭐라고 생각한다? 위험이다 생각한다. 겁먹는다라는 거. 두려워한다라는 거. 불안해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몇 프로요? 10%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다? 기회다. 이것을 잡아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오신 분들 아주 중요한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뉴욕에 실제로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야채 가게나 이 고기 가게에는요, 야채나 고깃집에는요 현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현찰을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어? 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강도를 만나게 돼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잘 만나는데 이 윌리엄도요 장사를 하다가요 강도를 무려 몇 번 만났느냐, 네 번이나 만났어.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강도가 찾아와요. 네 번이나 만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생명의 위협. 그래가지고 그는 생각을 끝에 내가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비상용으로 막 외국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은 막 총을 갖고 막 덤비잖아요. 총으로 위협하잖아요. 비상용으로 방탄조끼를 사서 입은 거예요. 총 맞아도 죽지 않으려고.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는데 이웃에서요 장사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이미 강도에게, 자기 집만 강도를 많이 당하겠어요? 아니죠. 다른 주변에도 강도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 아, 나도 쟤는 방탄조끼 입고 있네. 좀 든든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방탄조끼를 원하고 있어. 여러분 외국에는요 테러가 워낙 그 학교 막 총기 사건 이런 게 그 유행하니까요 아이들 책가방 있죠? 책가방이 방탄 책가방이래요. 그 책가방을 메고 있으면 누가 총을 쏘면 책가방이 뚫리지가 않아. 총알이 딱 박히게.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원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갑자기 이 고깃집 하던 뭐예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씨가요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원하는 그 마음을 파악해서 자기 정육점을 접고 뭐를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방탄조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 이후로요 그 방탄조끼가요 날개 달린 듯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공장을 세우게 됐고요 40개의 판매 대행회사를 만들고요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강도를 몇 번 만나가지고요? 네 번 만나가지고 그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성공의 기회가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강도를 네 번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방탄조끼 만들 생각을 안 했겠죠. 정말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능력이 개발된다 그랬죠. 또 운명을 개척한다. 자기의 운명은 원래 뭐야? 그냥 고기 파는 장사인데 위기를 닥치다 보니까 갑자기 뭐를 만들게 됐어요? 방탄조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기 속에는 성공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의 기회라는 것은요 아주 엉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고깃집만 했던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고깃집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위기를 당하니까 전혀 새로운 방탄조끼, 이건 완전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만나니까 전혀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성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다 잘해요? 아니, 시험 잘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그렇죠? 아침에 지하철 가보세요. 다 열심히 출근하고 다 늦게 퇴근하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데는 몇 번의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찾아올까요?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나눴죠. 15번에 보니까 무슨 장사했다 그랬어요? 김밥 장사, 불빵 장사, 과일 장사, 생선 장사, 일당 노동자, 재래시장, 청소부 생활, 나중에는 감옥 생활. 그런데 3년 만에 과장되고 5년 만에 이사되고 9년 만에 전무되고 10년 만에 부사장 되고 12년 만에 최고 경영자 되고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한번 세간에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간에서는 나를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화는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만 신화일 뿐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겹겹의 위기와 안팎의 도전으로 둘러싸인 냉혹한 현실이다. 시련이라는 험한 파도 앞에서 나는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 작은 용기를 사람들은 신화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 사람도 그냥 쉽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슨 아무나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몇 번 나가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과 위기와 냉혹한 현실과 시련과 겹겹의 위기와 고통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를 했다고요? 정면 돌파, 용기를 잃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끝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공이 다가올 때 미리 뭐가 돼야 돼요?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요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준비된 사람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회인 줄 알아도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준비가 돼서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뭐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긴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도 저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회를 어땠을까요? 잡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시간을 드리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에요. 꿈,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요 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어보십시오. 크고 작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설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큰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무슨 목표도 있어야 돼요? 작은 목표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정하라고요? 분명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큰 목표도 있고 작은 목표도 있어요. 분명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표 없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에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뭐다라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는 것이 목표. 목표입니다. 그럼 목표 없는 인생이 왜 성공할 수 없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배가 항구에서 출발했어요. 배가 출항을 했는데 만약에 그 배가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떠나요. 배 그냥 떠나요.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목표가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황하다가 여기저기 가다가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바다라고 할지라도요, 배 안에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항해하면요,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출발할 때 반드시 어디로 가는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고기잡이를 하더라도 그 어디 가서 고기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배가 출항할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람선이나 어디 놀러 간 배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배는 어디를 가든지 목표가 있다라는 목표. 그래서 여러분,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행하실 때도요, 여행하는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목표 없이 그냥 돌아다니게 되면 어떨까요? 시간만 낭비되고요, 노력만 소모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박질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요, 우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아무 목표가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2015년이 다가오잖아요. 내년도에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아, 뭐 맨날 똑같죠. 뭐 그냥 저는 그냥 맨날 어제랑 오늘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똑같죠.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주님 보실 때도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에 아무 방향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취하려고,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 감각을 갖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인생을 보고 알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중학교를 가는지, 왜 고등학교를 가는지, 왜 대학을 가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유혹과 그냥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잘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요, 계속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속 저를 노력을 합니다. 집회도 다니고 여기 좀 세미나도 다니고. 왜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어제 나오냐 똑같이, 뭐 내년이나 뭐 올해나 똑같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와서 하는 걸 보세요. 계속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달라지게 할까? 그래서 머리를 써야 안 써요? 머리를 쓰죠. 머리를 쓰죠.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전체 현수막을 달았잖아요. 또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를 달았어요? 영어회야, 또 뭐예요? 치유상담, 또 음악 레슨, 그렇죠? 오늘 어떤 여자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키보드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음악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냐는 거 어디인지 아세요? 인천이래요. 왜 인천에서 여기 배우러 오겠대요. 내년 1월 1일부터. 또 여기 지나다니는 버스 운전기사분이요, 내년부터 키보드 배우겠다고 다 예약이 돼 있어. 바빠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다가 현수막 안 걸었으면 연락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걸었으면, 우리가 현수막은 왜 걸었어요? 무엇은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목표와 꿈이 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맨날 똑같은 것이죠. 그래놓고 왜 자기는 바뀌지 않냐고, 왜 변화되지 않냐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여러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기를 여러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극복하면서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올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고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머릿속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림과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방향감각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느라? 달려가느라. 할렐루야. 달려간다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 이 말은 뭐, 아직 내가 성공한 게 아니다. 아직 내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지금도 뭐야?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거.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야? 잊어버릴까? 뒤에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뭐 옛날에 뭐 잘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내가 성공했어. 옛날에. 이런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과거에 뭐 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과거가 뭐 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은 미래가 그거보다 10배, 100배는 더 중요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응?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 왜요? 우리의 목표는요,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14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성공,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눈높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이루겠다. 그것이 바울의 성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공과 저에게 원하시는 성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공하는 그 성공이란 게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래요? 돈 벌고 막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다 잘 되고 부러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완성하는 게 성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뭐를 맺어야 성공이야? 사과 열매를 맺어야 성공이죠. 그렇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어야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능력,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기술, 내 능력, 나만의 역경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만의 성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뭐 주변에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남의 가정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자가 꼭 뭐 누가 꼭 인정해주고 아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 이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때요? 주변 환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어떤 부인은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종업원은 사장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 모습이 없어. 자기 모습이. 자기. 내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없어.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아,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구나. 이해가십니까? 베드로가 과거에는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 받으니까
완전 담대한 사람이었어. 180도 바뀌어버렸어. 이것이 그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과거에는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또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의 성공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고난과 지금까지는 역경 속에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표대를 향해, 이 표대가 뭐다? 다른 말로 하면 목표다, 꿈, 성공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뛴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템플대학교에 그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의 100만 장자 약 4천 명을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현실은요, 4천 명의 이 100만 장자들 중에요,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요 불과 7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70명 정도밖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학력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4천 명 중에, 100만 장자 4천 명 중에 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70명도 안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코넬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공한 100만 장자들이 학력, 뭐 대학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7번입니다. 영적 성공자의 비결,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 그리고요, 두 번째, 뚜렷한 목표, 아주 확실한 눈에 보일 만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다. 전력 투구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나왔냐, 어떤 대학 나왔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대학원이냐, 어떤 학교가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죠. 도중에 그냥 나왔잖아요, 다니다가. 왜요?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대학을 지금 졸업하는 것보다 빨리 나와서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 환경에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17번.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어떤 학력을 가졌는가, 또 학교를 나왔는가,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드는가. 그 길을 향해 얼마나 계속해서, 계속해서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끝까지 하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공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끈질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좀 하다 말면요, 성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번 잡았으면 놔야 돼, 놓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끝까지.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음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음악을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포기하고 그냥 놨으면요, 지금 음악을 하겠어요? 지금 제가 사람들 음악을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죠. 저는 주변에요, 제 주변에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때 한 2, 3년 하다가 포기하고 또 좀 뭐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한테 배우다가도 포기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2학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음악을 내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분야를 잡았으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사역에 눈뜬 게 고3 때예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사역에 관심을 안 갖거나 거기에 회의감을 갖거나 그 부분에 내가 목표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고3 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따지면 이해가십니까? 이런 제 안에 신앙적인 것이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 이제는 됐으니까 지금 그만하자,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어디 외국에서 강사 온다 그러면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왜 가십니까?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방향 감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바쁘죠. 노는 사람도 바빠요. 이 사람 만나야죠, 저 사람 만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놀더라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꼭 어떤 사람하고 놀까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놀아요. 자기가 뭐 거래처라든지 자기가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에 꼭 노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놀아. 이해가세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사장들 노는 걸 보면요, 노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 속에서 다 거래하고 있어요. 노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다 머리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갖고 방향감각을 갖고 뛰잖아요. 밥 먹고 놀아도요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번, 목표가 분명해야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여러분 만약에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서 여러분 다시 10년 전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그거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한 1억 들이면 너 10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 돌아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엄청날 거예요. 줄 쓸 거예요. 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요 없다가도 다시 또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돼.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요 여러분 허비에 인생을 방황했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에 목표도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집안일에 끌려다니고 일하느라 끌려다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보같이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돈 준다고 이제 깨달았으니 주여 내가 천만 원을 헌금하겠으니 나 인생을 돌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돌려주시옵소서. 돌려줘요? 아니요. 노력,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노력 다시 뒤엎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돈을 절약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조금만, 돈과 시간 노력을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아요. 헛된 곳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헛된 곳에 힘을 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종이 위에 뭐예요? 돋보기로 비추면 어떻게 돼요? 돋보기 그 종이가 어떻게 해요? 타버리죠. 만약에 그냥 아무데나 옮기면 타지 않겠죠. 가만히 있어야 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에 가보면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패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물방울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 근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한 곳에 계속 집에 돌에 구멍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돌에 구멍 생기는 거 다 물방울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요 여러분 18번 두 번째, 집중한다는 것은 놀라운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집중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 무슨 집회를 월화수만 하지. 다른 교회 그렇잖아요. 3일밖에 안. 우리는 며칠에? 5일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했어.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6번을 하는 거예요 집회를. 주일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야, 아마 그럴 거야. 무슨 놈의 집회를 다른 교회는 3일이 하는데 여기는 6일 동안 하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3일보다 6일이 더 집중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더 그만큼 뭐 하는 걸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이, 집중한다. 집중한다라는 건 놀라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뭐든지요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는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야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요 어디를 가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2014년이 얼마 안 남았어도 2014년 끝나기까지 내가 그래도 올 연말 끝나기까지 뭐는 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리라. 내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내가 더 성장할 것이다. 내가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이 강해질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올 한해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올 한해는 배우기만 했지만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칠 것이다. 그런 목표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이제 전도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래서 제가 전도왕들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전도 100명 하겠다, 전도 200명 하겠다, 1000명 하겠다, 그런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100명을 전도합니까? 어떻게 해야 50명, 10명을 전도합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인생에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안 줘요? 지혜를 안 주죠. 기도를 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를 줘요? 지혜를 줘요. 솔로몬이 몇 번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 1000번을 뭐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도한 거죠. 새벽 기도 1000번 나왔다는 건 뭐예요? 몇 년 나온 거야? 3년. 대충 말하면 3년. 3년을 꼬박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나왔다고요. 1000번. 그 1000번이 지나서야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건 뭐예요? 끈기와 인내를 주님이 봐요 안 봐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회 5일 동안 할 때도요 그냥 찔끔찔끔 하루 왔다 가고 또 가끔 하고 이런 사람하고요 하루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드시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반드시 달라요. 여러분 하버드대학교에 이 비즈니스 스쿨에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목표 설정. 사업하는 사람들 앞에 경영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는 사업의 경영에 대한 첫 번째 강좌의 제목이 뭐다? 목표 설정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학생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내가 몇 점을 맞겠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뭘 하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부흥사 목사님이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호주에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다 교회 이렇게 세미나로 모였는데요. 다 목사님들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다 30명에서 보통 다 50명이었대요. 100명 이상 있는 교회는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별로 와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세미나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주의 목사님들이 이 부흥이라는 게 미국이나 뭐 동양이나 뭐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되지 호주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니 강사 아니 왜 호주에는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나라 사람들은요 도박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박하러 가야 되고 스포츠 보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뭐야 교인들이 30명 50명밖에 없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뭐한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나라는 복음이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세미나를 제대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지금 아 인생 대대로 되라 그냥 그럼 여러분 제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에이 뭐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 내 인생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이 정말 귀하게 들리죠. 이해가십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강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들 다시 모이십시오. 지금부터 2년부터 장차 5년까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당신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적으시오. 목표를. 2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교인이 몇 명이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마음에 소원하는 뭐를 적으라 그랬다고요? 목표를 적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한번 이 목표를 적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적고 매일같이 기도하라 그랬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표만 정해놓으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목표를 적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야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표를 설정해야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없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뭐예요? 바라는 것에 목표가 없으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가 믿음 빼면 뭐 있어요? 없죠. 다 믿음이죠. 안 그래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목표를 적었어요. 목표를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매일매일 기도해라. 목표를 적어야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 목표도요 적는 거랑요 그냥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요. 적는 것을 앞에다가 책상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어디 거울에다 붙여놓는 거랑요 그냥 수첩에 적어놓는 거랑 또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눈에 띈 눈에 보이는 데다가 목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게 하라는. 어떤 사람은 수첩에도 적어놓고요 집에도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다 붙여놓대. 자기 서재에도 붙여놓고 에? 어떤 목사님은요 강대상에도 목표를 붙여놓고 자기 집에 책상에도 목표를 붙여놓고 그 뭐예요?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도 종이를 붙여놓고 수첩에도 붙여 핸드폰에도 써놓고 잠자리에다가도 옆에다 해놓고 부엌에다가도 붙여놓고 다 주변에다가 눈에 띄는 데다가는 다 뭐를 붙여놓으라고?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마음에 뭐와? 소원이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또 호주에 갔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대요. 그 강연을 하기 전에는 그 호주에 10년 동안 교회가 부흥된 과거의 역사가 없었는데 바로 그 세미나 때 뭐를 정했어요? 몇 년 전에? 뭐를 잡았어요? 목표를 잡아서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랬죠.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교회는 2년, 어떤 교회는 5년 자기들이 생각한 목표에 100%의 효과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를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교인이 100명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가진 교회는 정말 1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00명, 1000명 각자 목표마다 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번 우리 뒤에 있는 새로운 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영적 성공자의 비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라는 것. 이 집중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를 갖고 죽어야 기도하는 건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거랑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거랑 결과가 어떨까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비슷한 실험이에요. 사람들을요 무작위로 뽑았어요. 아무나 뽑아가지고요 종이를 나눠줬어요. 장차 당신이 몇 년 이내에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종이에다 적으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내년 2015년 소원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적으라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비웃었대요. 아 무슨 심리학자가 심리학자지 무슨 응?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안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원을 적어가지고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한 장은 심리학자한테 줬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요 이 심리학자가 자기한테 그 소원을 기록한 쪽지를 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연락처나 이런 주소를 적어가지고요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학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집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요 집을 갖게 되었고요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기 소원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그러나 자기 소원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할 때 때로는요 그게 막연하게 생각. 지금 여러분 무슨 목표가 현실에 가능하겠나? 어때요?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돈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 종이에 하얀 종이에 여러분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사실적으로 적으라는 것이. 여러분 1번 우리 같이 볼까요? 2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시작. 목표를 설정할 때 마음에 막연하게 설정하지 말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매일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적어놓고 그냥 어디다 처박아놓고 목표가 뭐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요? 매일같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그 목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말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연하게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대충대충 생각하는 대충대충